1595년 선조 19년 선조와 후궁 인빈 김씨 사이에 태어난 아버지 정원군의 장남으로 출생. 1608년 선조 32년 능양군에 봉해진다. 1610년 16살 광해군 2년 영돈 영부사 한중겸의 딸 한씨와 혼인한다. 1623년 29살 광해군 15년 김자점과 이괄 김유 등 서인의 반정으로 조선 제16대 임금으로 고위에 오른다. 1624년 인조 2년 이괄의 아들이 역모를 꾀해 이에 동조하여 한양을 점령했으나 실패한다. 광해군이 실시한 대동법을 율곡 이의와 이원익이 확대를 주장하여 강원도에도 실시한다. 1627년 인조 5년 정묘호란 광해군 때의 중립정책을 버리고 칠명정책 편다. 따라서 청으로 국호를 바꾼 후금이 조선을 침입한 사건으로 조선이 패하여 형제의 위를 맺는다. 1628년 인조 6년 네덜란드인인 하멜이 표류하여 서양 문물을 접하게 된다. 1633년 인조 11년 상평창을 설치하여 화폐인 상평통보를 주조한다. 1634년 인조 12년 양전 실시 광해군에 이어 토지의 경작 상환과 세금 부과를 위해 양전을 실시한다. 1636년 인조 14년 병자호란 청은 정묘호란 후에도 조선이 계속 친명정책을 고수하자 후금에서 청으로 국호를 바꾼 청태종이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침입한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한거하다 패하여 지금의 한강고수부지인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절을 9번 하는 굴욕을 당하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인질로 끌려가고 많은 조선의 처녀들이 청으로 끌려간다. 1645년 인조 23년 청의 8년간의 인질로 끌려간 백성들 잘 돌봐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던 소현세자가 고국에 돌아와 돌연 사망한다. 1646년 인조 24년 소현세자에 비 강씨도 사사한다. 1649년 인조 27년 인조는 보령 54세를 일기로 승하한다. 차남인 복림대군이 보위를 물려받는다.
타주 장릉은 조선 16대 왕 인조와 정비 인혈 왕후의 능으로 왕과 왕비가 합장된 묘이다. 침에는 전통적인 12지 신상이나 구름 무늬가 아닌 모란과 연꽃 무늬가 새겨진 병풍석이다. 장명등도 모란과 연꽃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17세기의 왕릉 성물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인조는 할아버지 선조를 닮아 무능했고 비겁하다. 선조가 인진왜란의 모든 공을 명나라로 돌려 본인의 부끄러운 행동을 감추고자 했다면 인조는 본인의 무능을 아들 소현 세자에 대한 질투로 표출한 것이다.